자, 여러분들 하비형입니다. 오늘을 소개해드리는 게임은 용병 마을이라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국내 개발자분이 직접 한땀한땀 만드신 귀한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플레이해보고 리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방문한 모험가들의 여관에 머물 시 조건이 충족된다면 용병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병을 고용하는 건가 보네요. 고용 타치 계약하기 게스트 완료. 처음에는 원래 튜토리얼을 쭉 해보면서 이 게임을 좀 익혀야 되죠. 새로운 세상 이제 슬슬 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용병 슬롯을 선택해 용병에게 이동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격, 여기 위에 전체 공격을 누르면 되게 귀염귀염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네요. 판매가 됐고 용병 길드에서 추천서가 도착했습니다. 라인은 워리어냐 어택커냐. 일단은 라이넬로 보겠습니다. 소지금에서 추천 비용이 소모됩니다. 오케이. 자, 새로운 용병이 합류했습니다. 컨텐츠를 눌러서 새로운 스테이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몰려보네요. 그럼 전체 공격을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싸우네요. 아, 나의 마을을 지키는 거구나. 생각보다 조그만데 열심히 싸우네요. 이 전투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자, 용병 길드에서 추천서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마법사. 이제 저희 용병은 셋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을의 이 용병들을 통해서 지키는 거야. 됐고, 스킬 세트. 새로운 스킬 배우고. 자, 지하 던전 한번 가볼게요. 게임이 되게 잔잔하네요. 자, 지금 지하 던전 1층 진행하고 있고요. 조금 클래식한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유저들과 PVP도 되네요. 유저분들도 많네. 빡센데. 이 전투실 은근히 디테일해요. 자, 좋구요. 그러면 요거 이제 제가 해봤는데요. 일단은 용병 마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용병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용병 마을의 건물들을 증축하고 그 편안한 그 휴식 공간을 또 제공하고 상점에서 뭘 팔기도 하고 대장간에서 수리를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느낌의 게임인데요. 게임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작은 이제 미니미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런데도 액션감은 또 잘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투씬 여러 가지 보셨지만 액션감 굉장히 잘 살아 있는 그런 게임이고 생각보다 인게임 모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빠른 UI 이동을 눌러보시면 스테이지, 뭐 지하 던전, 레이드, 망각에성, 그리고 월드보스 생길 거고 자이레 탑, 전율의 광산 굉장히 많은 모드들이 있고 PVP까지 지원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는 20, 30대, 많게는 40대 그런 유저분들한테 조금 더 적합한 게임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게임자분이 직접 개발을 하신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정성이 게임 곳곳에 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 호흡으로 오래 하고 싶은 게임을 찾으신다면 이 게임 굉장히 추천드리고 굳이 무리하게 과금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한 소과금 정도 하면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용병 마을 여러분들 다양한 용병을 고용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을 잘 구축을 하셔서 그리고 방어하고 그 안에서 있는 컨텐츠들 잘 즐겨보시면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